여보, 여보. 여보, 축하해줘. 나 임신했대. 정말? 여보, 고마워. 그런데 나 어떡하지? 왜 그래? 이렇게 좋은 날에 뭐가 문제야? 임신하면 커피 끊어야 한다는데 나 커피 없이 어떻게 살아? 임신해도 커피 마셔도 돼. 아무 문제 없어. 정말? 진짜? 어디 가지사? 커피, 술, 날생선, 밀가루 음식. 임신 중엔 먹지 말라는 음식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런데 누군 먹어도 된다 하고 누구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임신 중엔 음식가루 먹는 것도 만만찮은 스트레스가 됩니다. 오늘 건강플러스에서는 임신 중 주의해야 할 음식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밝혀봅니다. 커피에는 카페인 성분이 함유돼 있어 많이 마실 경우 일반인들에게도 문제가 되는데요. 임신부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과도한 카페인은 자궁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해 임신 초기의 유산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레귤러 커피 한 잔에서 두 잔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마음 놓고 마셔도 됩니다. 단 콜라나 홍차, 녹차, 초콜릿 같은 음식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야, 오늘 뭐 먹으러 갈까?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사줘야지. 정말? 난 초밥. 그건 빼고. 임신하면 날생선 먹으면 안 되는 거 몰라? 나 어제 해독밥 먹었는데? 당장 병원부터 가자, 어? 병원부터 가자. 나 어떡해. 해독밥 먹었는데 어떡해. 임신 중에 날생선을 드시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혹시나 식중독이나 혹은 기생충 감염 문제 때문에 그것을 아마 그동안 금기시해왔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태아의 머리가 좋아진다는 이유로 참치나 고등어 같은 생선을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참치나 고등어 같은 심해 생선, 상위 포식자류에는 중금속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새로 나온 과자인데 정말 맛있어. 자기도 먹어봐. 나도 먹고 싶은데. 왜? 왜 안 먹어? 임신하면 과자도 먹으면 안 돼? 응, 절대 먹으면 안 된대. 왜? 아, 왜? 과자 많이 먹으면 애가 머리가 커진대. 머리가 막 커져? 어. 머리만 커진다기보다는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많이 드시다 보면 태아에 비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도한 열량 섭취로 인해서 임신부가 과체중이 되면 자연스럽게 뱃속의 태아도 커지게 되고요. 이는 난산을 유발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태어난 후에 소화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과자나 단 음식, 기름기가 많은 인스턴트 음식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보, 멀쩡한 거 왜 버려? 이제부터 밀가루 음식 절대 금지야.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라면 얼마나 좋아하는데. 여보, 라면 같은 밀가루 음식 먹으면 애기한테 아토피가 생긴대. 그래, 부모된 도리로 아토피를 물릴 순 없지. 맞아, 다 갖다 버리자. 임신부가 밀가루 음식을 드셔서 아이한테 아토피가 생겼다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음식을 이것저것 가려 드시다 보면 임신부에게서 아토피성 태아가 많았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요.
태아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맛있게 먹는 겁니다. 다만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임신성 당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아울러서 술이나 약물 복용 같은 것은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임신 중 음식 조절, 무엇을 먹느냐보다는 얼마나 골고루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플러스였습니다.